아,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마무리 소공은 아, 100개나 찍었잖아. 14만 정도 되는데 스택을 쌓을 수가 있지. 아, 22만이야? 22만까지 되네. 아, 하나 더 되는구나. 22만 6천 다 빠지면은 10몇만 좀 되겠다. 아, 12만. 아, 이렇게 했고요. 템은 2% 아님 1%. 연금술사의 번지 되어 있고, 무기는 27에 힘 6%. 6%? 6%의 공식. 9%의 힘 3에 48초. 공식 3. 증폭작. 4%의 9%의 공격, 9%의 공격 3%, 4%의 12%, 얼묘견적, 966, 증폭자, 333, 올 때 데미지 데미지, 6%의 힘 10, 4의 5짜리. 아,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. 아, 초반에는 증폭 모자, 이건 제거 아니고. 증폭 귀걸이, 019짜리에 힘8 오른, 핑크빈 슈트, 벤턴트, 마력작 대구, 증폭작 월목걸이, 목장갑, 증폭작, 신발, 각 70벌작씩, 벨트. 아, 이렇게 끝인가 보다. 아, 이렇게 했고요. 어딨냐, 또 사냥터. 여기 있고. 이번에는 1부터 40까지 골드비치 바로 들어가서 링크가 이쪽에 있다 보니까 40부터 한 50? 50? 한 48까지인가 했나? 9분이요. 48부터 60까지? 카파 드레이크 60부터 갱 사막 관출 한 85까지 한것 같은데? 아니다, 80대 넘어갔어. 아, 80 몇쯤 넘어갔던 거. 80대 넘어가고 86대 서쪽 경계를 가고 100까지 사냥 골짜기 100부터 한 108까지인가요? 볼디보리아 듀파 108부터 112까지 아, 더 했었나요? 타나토스 좀비 링크가 많았더니 할만했어. 할만했어. 쉽진 않았어. 소요 시간은 2시간 반 정도 걸린 것 같은데. 캔슬 좀 빠듯했고 귀찮았다. 캔슬하기 귀찮았고 이번에 아무래도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는 좀 빨리 끝난 것 같습니다. 새벽 쿠폰도 하나 썼고. 그리고 이제 룬에다가 경험치 뭐야 그런 거 좋아가지고 그래도 쉽게 했던 것 같습니다.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지요. 감사합니다.